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시셀 인터랙티브 유즈 강의를 할 소프트웨어학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 튜토리얼에 이어서 인터랙티브 유즈는 이제 피시셀을 사람들이 좀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목표는 피시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도 사전 준비는 이제 피시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PC의 기본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help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help라는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나 커맨드를 궁금할 때 이제 help를 치고 커맨드를 치면은 PC 도큐멘테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배시에도 있었던 이 man이라는 명령어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help 튜토리얼과 man PC 튜토리얼은 각각 이제 PC 튜토리얼을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help 이제 syntax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help 앞에다가 아니 syntax 앞에다가 help를 붙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syntax라는 게 어떤 명령어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아무래도 매뉴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매뉴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어인지 보여준다면 매뉴얼 이렇게 하나 판창 안에서 보이지만 help syntax help cd 하면은 여기 피시셀에서 정리되어 있는 여기 파일을 띄워줍니다.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help 튜토리얼을 실행해 보면은 뜨면은 피시셀에서 튜토리얼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썼던 참고했던 이 문헌이 뜹니다. 매뉴얼로 실행을 하면은 그냥 여기 화면창 안에서 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텍스 하이라이팅입니다. 신텍스 하이라이팅은 그 파일을 아까 전에 보시면은 막 빨간색도 뜨고 파란색도 뜨고 그런 게다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러는 어느 상황에 발생하냐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거나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로부터 어떤 걸 읽어왔을 때 아니면은 뭐 리다이렉트를 좀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없는 명령어를 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에러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빨간색으로 뜹니다. 지금 없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고 싶다면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변수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는 변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러 문자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런 변수명을 가진 이 변수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레드면 레드, 지금은 빨간색이니까 뭐 블루로 한번 바꿔보고 강조까지 하면은 지금 없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F00일 텐데 아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변수 가운데에서 이 변수 이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는 우리 PC 홈페이지에 syntax highlighting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아까 바꿨던 게 이제 에러 syntax 에러일 때 바꾼 거고 위에 뭐 평소 노말 상태나 그런 거다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를 썼었는데 여기 블랙, 레드, 그린 뭐 많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글씨 두껍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탈릭 색으로 기울기 한다든지 뭐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uto Suggestion 자동 제한입니다. 자동 제한은 제가 지금까지 썼던 어떤 커맨드 히스토리나 아니면 완성 아니면은 이제 존재하는 파일 경로에 대해서 이제 자동 추천해 줍니다. 또 실습을 통해 진행해 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자동 완성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히스토리나 아니면은
파일 이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 제한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제가 제한을 받아들이고 싶다 싶으면은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다각까지 채워지는 걸볼수 있고, 이거 아니면은 뭐 이랬어 뭐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도 다시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볼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한 글자씩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lt랑 오른쪽 화살표 또는 Alt F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하나씩 가능합니다. 다음은 탭 컴플리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배시처럼 이제 명령어를 쓰거나 아니면 파일 경로를 쓸때다 쓰지 않고 중간에 탭을 눌러서 이제 자동 완성을 시키는데, 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ls 5로 시작하는 어떤 것, 여기 5까지 쳤을 때이 뒤에 자동 완성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탭을 한번 더 누르면 5로 시작한 os로 시작하는 걸 여러 더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OS 한번더 탭을 누르면, 탭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알아서 파일을 지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Shift 탭을 누르면 뒤로 가고 다시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다음에 만약 ls에서 어떤 명령어를 보고 싶을 때도 탭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ls에서 탭을 누른 건데 ls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다 보여주는 거고, ls 명 옵션을 보고 싶다 싶으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서 탭을 누르면 ls의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s의 옵션이 쫙 뜨는데, 여기서 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cd os 하고 지금 제가 컨트롤 s를 눌렀는데, 이러면은 이 컨트롤 S는 저장이 되고, 여기서 위아래 화살표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OS 부분만 저장이 딱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위아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뜨는 이 PA1에서 다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빼고 진행하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명령어만 토글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클리어도 같이 다 앉혀도 되고 약간 자동 완성 써가지고 하면 편합니다. 다음은 축약입니다. 축약은 abbr라는 명령어를 써서 자동으로 명령어를 변환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을 통해서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vr-a 뭐 이거를 기 체크아웃이란 명령어를 닫히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축약어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이러면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직구를 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약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되게 편하게 칠수 있고, 제가 명령한 걸 이제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치면은 이제 직구를 쳐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축약어를 다른 축약어로 바꾸는 방법은 맨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R 옵션을 쓰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G코에서 G코로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G코를 실행하면은 알아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G코는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 축약을 써서 되게 귀찮은 명령어를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emacs랑 vi 모드를 이제 저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먼저 PC에서는 디폴트로 이제 emacs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emacs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막 명령을 치고 있는데 emac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Ctrl A 누르면 맨 앞에 간다든지, 아니면 Ctrl 1을 누르면 맨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Ctrl B, Ctrl F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emacs 모드고, vi 모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vi 뭐 어떤 파일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vi 모드죠.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하려면 인서트 모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디폴트 키, 지금 이 상태고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상태고 VI 모드로 바꾸고 싶다면 VI 키 바인딩스 이걸 치면은 이제부터는 VI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 맨 앞에 I가 적혀 있는데 I는 이제 인설트 모드여서 지금은 막 입력을 할 수가 있고 EXC를 누르면 이제 I 인설트 모드가 아니라 그냥 그 입력 안 되는 모드 있잖아요. 그 모드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명령어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VI에서 실행 가능한 건 DD 쓰면은 지워지고 P 누르면 다시 붙여넣기 되고. 그래서 지금 인설트 모드랑 VI 모드를 사용해 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여기서 디폴트 바인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둘이 섞어가지고 커스텀 바인딩이라는 걸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저번에 봤던 실행 때 항상 실행이 되던 그 파일이 이거 지금 여기 있는데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좀 연습을 해놔서 몇 개가 좀 설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맥스 바인딩을 먼저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 VI로 모드로 하는 것도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것도 실행이 되고, 이것도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거를 여기 밑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커맨드 라인을 완전 빈 문자로 바꿔주는 건데 그걸 컨트롤 C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자면 뭘 치다가 지금은 제가 설정을 해놔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지금 이거는 VI 모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컨트롤 C를 누르면 다 지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얘를 여기서 만약에 여기 만약 처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것들도 다 없는데 만약 커스텀을 해주기 전에 항상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걸 안 넣어주면은 무슨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주고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인설트 모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도 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파일이 지워지지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만의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이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일 들어가서 여기다 아까 전에 있었던 거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bind cc 커맨드 라인 r 이제 이렇게 그냥 쓰면은 이거는 이제 emacs 모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완전 지우겠다는 걸쓴 거고 여기다가 바인드 모드 이거는 이제 VI 모드에서 인설트 모드일 때 그때를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뒤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고 저장을 하면은 아이고 저장을 하면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아, 뭐지?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지? 아,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컨트롤 C 버튼 누르면은 그냥 사라지게 했지만 이걸 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지금 여기 입력을 잘못해 놨는데 Alt C를 눌렀을 때 이제 헬로를 출력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싶거든요. 그때 이게 Alt C입니다. 다시 이게 Alt C여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아뭐 실행이 되긴 했는데 뭐 잘못됐다 그러네요. 아 명령할 때 여기 다운표를 쳐줘야 됩니다. 안 쳐주면은 에러가 나요. 한 문장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그래서 Alt C를 눌러보겠습니다.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이러면 Alt를 누를 때마다 출력이 되고, 이렇게 컨피그 파일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워주고, 다음은 이제 copy and paste, 이제 킬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컨트롤 K를 눌러서, 그럼 명령을 입력하다가 컨트롤 K를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부터 마지막 명령까지 잘라가지고 리스트 저장을 해요. 컨트롤 Y 누르면 이제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천천히 꺼내오는, 하나씩 꺼내오는데, 지금 말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D 뭐 없나?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끝까지만 저장을 하고 싶다면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가 잘라집니다. 여기서도 또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컨트롤 키 한번 더 누르면 또 잘립니다. 이걸 나중에 여기다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하고 싶으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값 하나하나씩 뺄수 있습니다. 컨트롤 Y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빠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딱 하고, 컨트롤 Y 한번더 누르면은 똑같은 게또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Alt Y 누르면 돼요. Alt Y, 아이고, 다시 Ctrl Y 누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Alt Y 누르면, 제가 처음에 저장했던 리스트에서 가장 처음에 저장할 때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순회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리스트 값에, 만약에 리스트에 뭐 여러 가지 들어있었으면은 뭐 계속 나오겠죠. 계속 그러다가 다시 없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Copy and Paste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C 인터랙티브 유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